들개는 로우를 공격합니다. 광활한 자연 세계에서 생존 본능이 동물의 행동으로 이끌 때 전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의 자연 세계를 매우 흥미롭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탐구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들개와 로우의 삶과 죽음의 싸움을 함께 감상합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들개는 로우를 공격합니다. 오늘 아프리카 들개가 로우와 맞설 것입니다. 이 상대를 함께 살펴보자. 과학적으로 커너치리로 알려진 노우는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주로 케냐에 사는 초식 동물이며 나머지는 나미비아 및 기타 국가에 분포합니다. 그것은 종종 큰 무리에 서식하고 많은 경우 얼룩말 무리와 짝을 이루어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포식자에게 쫓기는 위험을 줄입니다. 성체 노우의 길이는 약 170에서 220cm, 키는 약 105에서 121cm, 무게는 약 110에서 180kg입니다. 노우의 출생에서 성충까지의 생존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자, 표범, 하이나, 악어와 같은 동물들에게 중요한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노우는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제규어나 사자와 같은 큰 짐승조차도 이 큰 초식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럼 아프리카 들개처럼 사냥 기술이 뛰어난 동물에게 노우 같은 상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먹이를 죽이나요? 아프리카 들개와 노우의 최고 대결. 위의 영상에서 외로운 노우가 들개 무리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항의하지 않고 들개는 먹이를 쓸어들이는 임무를 나눕니다. 확실히 이 영상을 보시면 두 개의 팔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세 개 정도의 그룹이 상대방의 사타구니 부분을 공격하고 나머지는 먹잇감의 주둥이를 잠그게 될 것입니다. 들개의 강력한 물림으로 노우는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 같습니다. 들개들의 포위 공격으로 노우들은 수동적이며 상대를 저항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자는 결국 노우에게 속합니다. 아프리카 들개는 수컷과 암컷에 대한 별도의 지배 계층으로 무리를 지어 사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 육식 동물과 달리 들개에게 수컷이 아니라 암컷은 성적으로 성숙하면 무리에서 흩어지며 먹이를 잡으면 새끼에게 우선적으로 먹이를 줍니다. 이 종의 영양 사냥을 하고 먹이가 지치도록 쫓습니다. 다른 개와 마찬가지로 이 종은 새끼에게 음식을 트림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아프리카 들개의 사회생활의 기초가 될 정도로 나이가 많은 개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고전적인 전투에서 포식자와 먹잇감의 수는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더 길어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같이 혼자 있는 노우와 달리 이 영향에서는 노우의 위력이 두 배가 됩니다. 최대 180kg의 체중과 무리의 수를 결합해서 노우가 상대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들개들이 노리는 표적은 어린 노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의 음모를 알고 노우는 관찰하고 아이 노우를 보호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들개는 먹이를 쫓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불행히도 불운의 노우가 잡혔습니다. 결국 다른 결과는 없었고 여기서 끔찍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초원에서 사냥을 하던 중 아프리카 들개 무리가 노우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냥감을 쫓아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후 무리가 갈라져 따로따로 달리는 것을 보고 들개들이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들은 잃어버린 먹기를 사냥했습니다. 들개가 먹기를 쪼으려는 짧은 시간에 추격전이 벌어지고 노후들은 들개들에게서 도망치는 데 집중합니다. 과속 그들은 상대방과 가깝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추격 끝에 그들은 노후를 잡아 함께 먹이를 먹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적의 겁에 질린 눈 아래 먹이를 즐기는 들개 무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에서는 들개 무리가 물줄기 옆에서 먹이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먹이에 가까우며 노후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먹이는 맹렬히 저항하고 적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앞뒤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노후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들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다른 들개가 이렇게 봐서 날카로운 물기를 사용하여 먹이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들개들은 상대를 물리쳤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먹잇감을 육지로 끌어올리며 서서히 마시는 잔치를 즐깁니다. 아프리카 들개는 매우 독특한 사회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들개 무리의 사회 구조는 엄격하게 계층화됩니다. 무리를 이끄는 들개가 있으며 다른 모든 들개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들개 새끼가 태어나면 아기 들개가 우선됩니다. 먹이를 사냥할 때 고기는 위에서 아래로 나뉘고 다른 개들은 먹을 차례가 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이순위 시스템 때문에 그들은 거의 음식을 위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들개가 아프거나 부상을 입거나 늙거나 심취와 무력해지면 나머지 무리가 돌보고 먹기를 줄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강제로 퇴위하지 않고 그가 충분히 똑똑한다면 여전히 전체 양떼로부터 존경과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이 전투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만족시켰나요? 더 흥미로운 영상 보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팔로우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